광주 신세계백화점 개점 당시 지역과 상생하겠다며 지역 맛집들을 입점시켰는데요. 하지만 백화점 측이 식당들에게 일제히 내년 초까지 나가달라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지하식당 5곳은 최근 백화점으로부터 6개월 뒤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이곳들은 개점 당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운영을 해왔던 지역의 식당들입니다. 1년마다 매년 재계약을 해왔던 식당들 입장에서는 이번 퇴출 요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6개월을 앞두고 퇴출이 공식적으로 통보되면서 곧 일자리를 잃게 될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자영업이 힘든 상황에서 식당 문을 닫을 생각을 하니 한숨만 나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들어가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점을 한 것은 기회요. 지역사회잖아요. 근데 자기들도 지역사회에서 음식이라는 것이 서울치고 온다고 해갖고 여기서 잘 대란 법을 없고. 백화점 측은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통보를 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몇 달 사이 수차례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역 업체임을 배려해 장기간 재계약을 해왔지만 이제는 업종 변경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너희들하고 나한테 10년 동안, 20년 동안, 5년 동안 자, 너희 우리 무조건 하자. 그런 건 없습니다. 뭐 갱신이 다 끝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 만료가 됐으니까 다른 게 보는 거죠. 뭐 합동 무게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식당의 퇴출 결정에 억울함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업주들. 고객들의 요구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백화점의 입장이 맞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